오늘은 우리에게 그 유명한 유행어 그렉 걸란뉴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배우 주현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현 씨에게도 과거 한때 연기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연기를 배운 적이 없어 데뷔 초기에는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현 씨는 덩치가 있어 처음에는 주로 장군 역할을 도맡아 했는데 70년대 들어서면서 드라마가 안방극장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랑의 훈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극 중에서 배우 고은하 씨를 상대로 사랑합니다라는 멜로 연기를 하는데 주현 씨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고은하 씨를 쳐다보는데 감독은 누구 잡아먹을 거냐고 호통을 치는 등 연기력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10회 방영분에서 사망하는 걸로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현 씨는 그래도 주인공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원래의 꿈을 찾아 외교관 시험이나 다른 곳에 원서를 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해당 드라마에서 하차한 후에 많은 시청자들이 주현 씨의 하차에 대해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주현 씨가 연기력은 부족해도 순박한 데는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자 방송국에서는 주현 씨에 대한 회상신을 만들어서 뿌연 연기 속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모습으로 출연을 시켰다고 합니다. 역시 방송국에서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차츰 연기력이 안정을 찾으면서 1990년대 드라마 서울뚝배기에서 안동팔 역으로 아저씨, 그렉 걸랑여라는 특유의 사투리로 큰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감초 연기의 달인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리면서 1980, 90년대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당시 그의 출연료도 연예인들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주연 성대모사를 하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를 TV 드라마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 그의 근황이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KBS 가파더에 출연한 그는 언제까지 연기하고 싶냐는 질문에 체력이 닿는 한 연기를 하고 싶고 내 운명이 닿을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지라고 연기에 대한 갈증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2019년 MBC 드라마 두 번은 없다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약 2년여 동안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방송 드라마는 대부분 젊은 층 위주로 편성되고 자기 나이 79세에 맞는 배역은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역할에 한정적이라 출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현 씨의 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물과 인생, 만남과 이별 같은 희노애락이 있는 작품에서 한 역할을 하더라도 좋은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다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지. 참으로 가슴 뭉클하면서도 50여 년에 걸친 풍부한 연기 경험을 가진 원로 연기자다운 말씀이네요. 누구나 젊은 시절을 거쳐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으면 늙기 마련인데 어느 조사에 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인들로부터 잊혀져가는 거라고 하네요. 하물며 연기자분들은 대중들로부터 점점 잊혀져가는 사실에 커다란 심적인 충격을 받아 쉽게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주현 씨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현 씨가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파더라는 예능 프로에서 주현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가 공개되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연 성대모사로 뜬 문세윤 씨가 주현 씨의 건강검진을 의뢰했습니다. 그만큼 주현 씨가 걱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문세윤 씨의 폭로에 의하면 주현 씨는 술을 일주일에 10번은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무려 3갑을 피운다고 해요. 그러자 주현 씨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술을 매일 먹는다고 실토했죠. 결국 지방간과 고혈압 증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더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허탈감을 술로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드라마 추세가 젊은 층 위주의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방송 제작진들께서는 드라마 시청자들이 어린아이, 청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주현 씨, 최불암 씨 같은 원로 배우들을 방송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도록 작품 편성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